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자마자 곧바로 취임식을 했습니다. 조 신임 장관은 취임사에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국 신임 장관이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눕니다. 격식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취임식. 조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다시 한번 법무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조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기 전임 장관 아래에서 추진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이를 통한 법무부 개혁을 지속할 것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조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민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다며 법무검찰개혁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